잘 지냈어요? 네. 네. 다들 얼굴이 환하고 밝고 네. 예, 우리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성별된 네. 백성같이 보입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네. 네.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부록이라는 장으로. 네. 네. 그런데 이 마지막 장 부록이 이해하기가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 한참 공부하고 왔어요. 와. 예, 평소에 공부하는데도 또 공부해서 정리해서 우리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려고 요약해서 왔습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37강 사람값 초태생 11조의 헌납. 먼저 본문부터 읽어야 되겠죠? 네. 네. 두 절씩, 세 절씩, 네, 세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만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에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다 같이 만일 그가 그것을 우려하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이 부록치고 좀 이상한 내용이다, 그죠? 그렇죠. 네. 네. 사람값 뭐 2절에 이상한 단어 나왔죠? 네. 사람의 값. 사람의 값이 뭐예요? 사람한테 값을 매기는 게 좀 뭐예요? 이게 그래. 사람의 값이 뭐예요? 죄값.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막 누가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하면은 부모님이 뭐 자식 보고 막 이렇게 야 사람값 좀 해라 뭐 네. 나이값 좀 해라 뭐 밥값 좀 해라 밥값 좀 해라 어우 난 밥값 많이 들었겠네 많이 내셔야 그런 생각이 나요 그죠? 네. 이게 뭘까? 그럼 사람의 값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페시는 목숨이에요. 목숨. 한 명, 두 명 이럴 때. 목숨값. 생명, 목숨. 근데 값은 아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것을 평가하다. 라는 단어예요. 평가하다. 값을 매기다. 아, 포도 이익은 무농약으로, 무농약으로 했기 때문에 값을 매기기를 이것은 한 상자에 3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아, 이것은 농약을 막 치고 쉽게 키웠기 때문에 한 상자에 13,0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누가 값을 매기죠. 네. 그때 그 평가하다, 값을 매기다 단어가 여기 쓰여졌어요. 성호 씨 얼마짜릴까요? 저는 되게 예수님 핏값? 댓글로. 아, 정말. 내가 실력자다, 그죠? 실력. 네. 우리 상우 씨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상훈 씨는 사람 값이 얼마쯤 될까?
저... 무게가 좀 나가서. 무게로 따지면 엄청난. 그렇지. 네. 값이 비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사람 값을 매길 수가 없죠. 네. 매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매겨놨어요. 제사장이 매겼어요. 한번 볼래요? 네. 20살에서 50, 20살에서, 20세에서 50세. 남자는 얼마요? 은 50세겔. 50세겔짜리. 그죠? 여자는? 30세겔. 30세겔. 여자가 좀 더 적게 나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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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차별 같다고. 남자가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옛날엔 종 세대였으니까 이 종을 갖다가 이제 자유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값이지 않았을까? 아, 노예를 해방할 때 네, 네, 네. 주는 그건 이 노예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런 것 같아요. 이건 주로 생일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막 노래 부르잖아요. 네. 당신은 정말 고귀한 사람이라고 우리 축하하죠. 네. 네. 정말 귀한 분이 태어났다고 생일 축하하는데 그 값을 이제 매기는 거예요. 하찮은 거, 하찮은 사람은 값을 매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하찮은 사람 있을까요? 없지 않나요? 다 소중하죠, 다. 그리고 그 값이 있는데 성경은 이 부록에다가 그 생명 값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50세겔이 네.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한 세겔이 한 사람 한 달 월급이래. 50세겔이면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 월급. 네, 노동자가 한 달 네. 임금이래. 근데 여기서는 이 인두세가 아닌 사람의 값, 사람값을 서원하는 게 서원. 그러니까 이거는 서원을 하는 네. 사람만 내는 옳지, 거잖아요. 옳지 옳지 서원. 네델이라는 단어, 네델은 자원에서 아. 나는 내야지 하는 사람. 그 자원에서 내는 거예요. 오.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주셨으니 저는요 이제 나이가 40살인데요 하나님 이제 돈도 좀 벌었겠으니까 제 임금의 한 50개월치를 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네. 좀 있는 사람이다, 그죠? 돈 좀 벌었어, 그죠? 그래서 자기 생명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생명값을 받는 제사장에게 그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그 돈? 이게 핵심이에요. 네. 제사장이 통막 고치고 뭐 하나님겠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제사장의 역할은 공공재의 역할인 거예요. 제사장은 사인이 아니에요. 네. 레위인들은 자기의 기업을 가질 수 없어요. 네. 사유재산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모두 자기가 갖고 운용하는 게 다 공금이에요. 공적 자금이에요. 그러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교육을 위해서 또 의료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 돈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부록 전체는 거룩한 백성이 나가야 될 어떤 물질을 다루는 법을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서원에서 자원에 바쳐야 될 거. 네, 그것을 이제 1절 아 2절부터 25절까지 규정해 놨어요. 그다음에 26절부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 그게 29절까지 나와요. 1절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거는 이제 서은 것 같아요. 문을 네. 여는 서은 것 같고 제일 마지막 절 몇 절이죠? 34절. 그것을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예, 이건 앞에 나왔던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앞에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본 적 있죠? 네. 네. 26장 끝에 나와 있어요. 끝에.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결문이에요. 이거는 결문. 그래서 복판에 있는 것은 2절에서 25절까지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규정. 그 다음에 26절, 29절은 반드시 바쳐야 되는 규정. 이 두 가지예요. 아. 그러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사람의 값을 바칠 경우 2절에서 8절까지 사람을
값을 바칠 경우. 그 다음 9절에서 13절입니다. 동물 헌납을 서원했을 경우. 14절, 25절은 집이나 밭을 헌납한 경우. 1절, 1절은 네. 서원이고요. 네. 서원.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 이것은 사람 값이죠. 네. 예,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잘못됐어요. 25절까지 전체를 크게 봐야 돼요. 2절에서 25절. 그러면 이것은 서원에서 바치는. 네, 서원. 서원. 그러면 첫째. 2절에서 8절 이게 사람 값이에요. 네. 사람을 바칠 때. 둘째, 9절부터 예물 13절까지. 이거는 동물을 바칠 때야. 동물. 네, 네. 동물. 동물. 가축. 네. 세 번째, 14절부터 25절까지. 이건 부동산 바칠 때예요. 부동산. 부동산. 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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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땅. 네. 땅. 네. 땅을 바칠 때. 여기 이제 규정을 딱 해서. 이거는 자원에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 의무적으로 바치는 거. 26절에서 29절. 29절까지 의무 헌납. 예. 헌금. 이것은 첫째로 26에서 27절이에요. 초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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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말이 아닌데 좀 애석해요. 영어로 firstlings라고 하는데 우리는 맞이. 맞이. 맞배. 처음 태어난 거. 양 중에 제일 처음 태어난 거. 그거는 반드시 바쳐야 돼. 오. 네. 그리고 두 번째. 28절에서 29절. 이거는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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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바쳤다고 완전히 바쳐진 거. 근데 금덩어리를 이건 하나님께 성소에 바쳤습니다. 전쟁했을 때 취득한 전리품. 네. 헤렘법에 의하면 전리품은 성소에 갖다 놔야 돼. 공공재로 써야 된다. 네. 전쟁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특히 왕이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의 독특한 네.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0절에서 33절. 이거는 11조.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11조 내죠. 네.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11조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네, 11조를 내는 한국교인들 굉장하죠. 그러면 선생님. 국가에 내 송금 세금 다 내고 또 11조 낸다고. 네. 궁금한 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에서는 11조를 안 내는 기독교가 많은 거예요? 교인들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1년에 교회 몇 번 가지도 않아. 아, 서양에는 지금 기독교가 많이 사회화 됐더라고. 사회화.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교인이든 아니든 다 독일 국민은 다 종교세를 내더라고. 다 내가 그걸로 이제 성직자들의 월급을 주더라고. 국가에서. 공평하게 예. 공봉제로 해가지고. 그건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성도들이 11조를 다로 바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그래 한국교회가 복을 받겠죠. 네. 네.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요. 자, 왜 흥 그랬어요? 네. 1절, 그 다음 마지막 34절. 이건 네. 결혼이에요. 결문. 너무 작게 썼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크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값일 때, 동물일 때, 토지, 이거 자원에서 헌납했을 할 때, 바치기는 했는데 갑자기 물고 싶어. 네. 안 바치고 싶어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록에 적어놨어요. 네. 자, 내가 아들을 바쳤어요. 네. 우리 아들은 맏아들이니까 하나님, 얘는 신학교 보내갖고 큰 목사로서 모든 걸 하나님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또 부모가 그렇게 하면 좀 월끈이긴 하다,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면 그 애는 자라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아이, 서운했는데 내년쯤 내가 1년 지나서 마음이 바뀌었어. 에이, 안 되겠어. 그러면 물을 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그걸 쓰는 5분의 1 값을 더 내야 된다. 아, 더 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서원, 하나님께 한 서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 아,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네.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또 그것을 취소하려면 5분의 1을 더 내야 돼.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동물. 아, 우리 집에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건 공공재로 내놓겠다는 뜻이거든. 마다들도 바친다는 말은 공공의 목적으로 얘는 공인으로 살도록 내놓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 이게 이제 헌금의 금은 다 그래요. 교회의 헌금, 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소의 헌금은 전부 다 공공재로 바치는 거예요. 공화국이란 이념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레퍼블리카, 레퍼블리카. 공화국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네. 북한도 공화국이라고 써놨더라. 네. 인민공화국. 아메리카 합중국도 공화국이죠. 네. 공화국 이념은 지금 전 세계 나라들에 쭉 퍼져 있어요. 공화국 아닌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일본하고 영국. 일본은 무슨 왕국이죠. 왕이 있어요. 네. 영국도 왕국이에요. 네. 킹덤이 킹덤. 리퍼블리카는 달라요. 프랑스가 리퍼블릭이죠. 그 뭐야 하면은 공공재를 크게 하는 걸 이념으로 하는 나라를 공화국이라 그래요. 광장을 넓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같이 다 함께서는 공회당이나 극장이나 광장을 잘 해놓고 그걸 함께 쓰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개인이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공화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화국에는 세금을, 공공세금을 이제 많이 거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들을 좋게 한다, 그죠? 그래서 공화국이 발달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시설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 집보다 더 낫고, 더 고급스럽게 돼요. 우리나라 좀 그렇죠, 지금. 네. 그죠? 네. 지금 점점 광장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공화국이 발달하면 이게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 공화국이 발달 안 할 때는 화장실 되게 더러웠죠. 아유. 공중 화장실. 많지도 않고요. 많지도 않고. 빠질 것 같아요. 지금은 공중 화장실 되게 깨끗해졌죠. 네네. 네. 또 숫자도 많아졌다. 그죠? 그리고 공공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괜히 또 화장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외에 딴 거 많죠. 뭐, 극장이라든가, 뭐. 예, 예. 또 뭐, 세미나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KBS 공개홀, 뭐 CBS 네. 공개홀 없나? 공개홀 이런 것들. 네, 광장도 있지 않습니까? 광장도 광장. 여의도 광장. 여의도 맞아. 광장도 있고, 뭐, 세종문화회관 앞에, 거기도 광장이고, 네. 서울시청 앞에도 광장이고. 네.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간대. 이 성경적인 이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헌금은 다 공공재예요. 특히 11조. 내가 번 것의 11조를 사회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바친다는 뜻은. 그럼 교회가 11조를 받아서 이제 민수기 18장에 가면은 11조는 레위인의 것이다. 딱 규정해 놔요. 하나님. 레위는 내 것이고 나는 레위인의 것이고 11조는 레위인의 것이다. 이 말은 11조는 사적인 취득이 아니다. 사유재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록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수기에 있는 18장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예요. 레위기가 톡 떨어져서 끊어지는 책이 아니라 레위기는 민수기로 이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강하게 그 문학적 효과를 내려고 11조를 여기 딱 했는데 연속 부분이에요. 이것은 한번 읽어봐요. 11조는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것이니 30절. 네. 그렇게 써놨죠? 네. 레위인의 것이니 안 그러고 이것은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18장에 가서는 11조는 레위인의 것이니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나가요. 그게 연속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민수기 18장 레위기에 있는 것은 민수기 18장을 겨냥한 토대가 돼요. 예. 부록은 민수기로 연결이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인두새
네. 인두세가 아니죠. 사람값 서원하는 거. 이것은 더 계산하는 법이 인구조사가 나와요. 민숭이 제1장에. 인구조사는 인구 막 무슨 지파는 몇 명 몇 명 해서 60만 5,500명으로 딱 되죠. 거기에 레위인은 2만 명쯤 돼요. 2만 2천 명 이래갖고. 전체 대비 60만에 2만 명 정도 되면 레위인에 차지하는 비율은 30대 1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인구조사가 바로 이 부록에 있는 서원 예물하는 이 갑하고도 연결이 되고 십일조하고도 연결이 돼요. 30대 1이면은 레위인이 한 사람이 거두는 양은 어떻게 돼요? 30대 1, 30가정에 한 가정당 이렇게 네네네.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몰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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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숙에 쭉 나와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기준으로 교회들을 단위들을 정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바치는 모든 헌금이 공공재로 잘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는 정말 사회의 순기능을 한다. 그렇죠? 서양에서 중세 교회가 역기능을 했어요. 네. 일반 사회에 공헌을 안 하고 예컨대 수도원이 하나 생기면 주변의 땅을 다 매점 매석 다 사버려. 오. 수도원이. 수도원은 왜 그러냐. 수도사들이 와서 막 그냥 공짜로 일하고 밥만 먹여주면 일하고 하니까 점점 재산이 많아지죠. 그래서 옆에 수도는 땅 사고 땅 사고 땅 사고 해갖고는 수도원 근처 땅은 다 수도원 땅이 돼버려. 절도 그래, 절. 우리나라의 불교. 아니, 타락했을 때는 절이 소유한 땅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종교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를 키워나가면은 엄청나게 사회에 역기능을 하게 돼요. 네. 그것을 방지하는 법이 여기 있는데도 주석, 해석을 잘 못하니까 말씀의 뜻을 못 깨닫는 거야. 하나님에게 바치는 헌금은 전부 공공재로 내놔야 돼요. 제가 최근에 군산에 지역기업교회가 있어요. 미담이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 그저께 방문했는데 지경교회라고.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 장경동 목사님과 그 교회 출신이래. 그 교회는 막 몇 단위에서 인기 짱인 교회야. 몇 단위인데. 예, 가봤더니 뭐 하냐면 장로님들하고 다 결의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 나온 거를 쭉 해가 국민의 날 이를 정했는데 그때 막 왕창 내놔요. 그래갖고 막 제 잔치의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거기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다음에 경품도 막 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장들이 나서가지고 그걸 막 일을 해요. 교회가 주최하는 국민의 날에 이장님들이 다 나서갖고 막 손 등등 굳히면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전도하러 딱 읍내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도 노하는 법이 없대요. 아, 목사님 어서 오세요. 또 가고 나면 아 우리 목사님 우리 가게 들렀다 갔어 이러면 자랑하고 그런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공공재를 정말로 아낌없이 주변의 형제들에게 안 믿는 형제들에게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길밖에 없어요. 교회가 네. 부흥하는 길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는 부흥해요. 거기에서 공금을 하라고 사회에 기부금을 내놓는다 해놓고 취소를 할 때 5분의 1을 더 내야 돼요. 5분의 1을 성경에 의하면 더 내야 돼요.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 그렇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네. 돈 없으면 이제 모세가 딱 봐서 아 가난하구나 그러면은 그를 데려가 상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는 밀가루 한 움큼만 바치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소 바친 사람하고 밀가루 하나 바친 사람이 차등을 두면 안 돼요. 하나는 다 똑같아요.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11조를 하는 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한 달에 5만 원 내는 11조 내는 분하고 차등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11조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은, 어느 장로님은 많이 내니까 그분이 입김이 좀 세고. 그게 있어. 어느, 예, 그게 있어서. 그게 이제 세상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가네. 장로님, 네. 그 뭐, 안수지사님 뽑을 때 그 어느 교회는 또 헌금을 또 어느 정도 내지 않으면 또.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 거는 전부 비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인 교회는 잘 될 것 같으면 망해요. 성령님이 촛대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어요. 무조건 말씀대로 이행하는 교회는 흥해요. 예,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사회에서 박수도 치고 막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라고 부록을 딱 붙여놓은 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물질 운영의 원리를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16절 가볼래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네. 그죠. 그 다음 절 누가 또 다시 한 번 더.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며. 네. 이 계산법을 이제 제사장이 계산하는 거죠. 그 기준은 이 토지를 팔았을 때는 희년에 적용해야 돼요. 희년이 기준이 돼야 돼요. 희년은 몇 년이죠? 49년. 49년 더하기 1, 50년. 50년마다 오죠. 네. 그것을 계산해서 희년을 산정해서 그 토지 값을 환산해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즉 공공적인 사람들이 정해야 돼요.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세를 올리거나 토지의 또 매매 가격을 막 함부로 올리거나 하는 것은 사회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야. 성경은 그렇게 써놨어요. 멸망한지 안 했는지는 좀 많이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그죠? 네. 예. 토지세, 토지값이 막 한 올라가고 국가 위기가 막 오죠. 네. 일본도 얼마 전에 그랬죠. 미국도 한번 되게 한번 큰 사고를 당했죠. 네.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될지 모른다고 또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막 발휘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국가 빚이 뭐 가계 빚이 뭐 OECD 최고 높다 그러고 몇 조? 엄청나게 많대요. 그리고 그 가계 빚이 다 주택 구하는 은행 융자된 대부분 아 모기지론 주택 모기지 그래가지고 그게 땅값이 올라 투자 효과가 있으니까 그럼 땅값이 안 올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전마다 도저 다 도로 내놓으면 더 폭락하겠죠? 네. 이런 경제 원리로 사회가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부는 명확하게 예. 첫째 원칙,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 것이고. 혹시 파고 살았으면 그 값을 희년으로 한정해서 50년 때는 다 원위치로 돌려줘라. 이런 뜻이 이제 희년법이 바로 앞에 나왔었죠. 네. 25장에. 그러니까 부록은 또 희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온전히 바쳐진 것 법입니다. 28절입니다. 28, 29절 누가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와, 무섭다 그죠? 성경에서 이거 꼬불쩍도 죽은 사람 있지? 네, 있죠. 아간. 아간. 그게 아간. 온전히 바쳐진 물건 헤렘. 헤렘을 손을 댄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헤렘법을 적용시켜서 여기에 전리품, 금, 은, 그러니까 고급, 외투 하나도 취하지 말고 이런 것은 다 공공재로
성전에 바치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고대의 전쟁은 수지맞는 장사에서 원래 일반 사회에서 한번 싸워서 이기면 그 지역 땅을 다 빼앗고 그리고 추수할 때 세금을 다 받고 하니까 전쟁에 한번 이기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왕들이.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전쟁의 동기 자체를 없애버려. 네. 거기서 얻은 것은 다 성전으로 갖고 와야 돼. 헤렌법이에요. 그런 전쟁 방지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속주의와의 투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거기 있는 세속적인 모든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취득해서 그것을 내놔야 돼, 광장에 내놔야 되는데 아간이 숨겼어요. 네. 아. 금덩어리, 은덩어리, 또 뭐? 뭐 숨겼어요? 외투. 외투. 신할산 외투라고 돼 있는데 요새 말로 하면 아주 명품. 명품 자켓. 자켓, 예. 명품 옷 비싼 거 있어요. 얼마쯤 한지 모르지만 무지 비싸죠? 네. 네. 그런 걸 숨겨서 아까워갖고. 그래서 죽었어요. 벌 받아갖고.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 신약에도 그. 베드로한테 그냥 거짓말 시키다. 안는 삽비라고. 삽비라 아느니아는 하나님한테 다 바친다고 서원해놓고 다 안 바쳤어. 아, 아까운 마음 생겼어. 맞아요. 그래갖고 일부를 떼갖고 이불 속에 갖춰놨다 그죠. 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랬더니 예익함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의 공공재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선언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공재로 낸 것을 세금 같은 것을 개인이 뚱쳐가서 훔쳐먹는 사람들이 있다. 안 되죠. 사형감이죠. 네. 사형감이요. 공공재에 대한 무서운 규정을 성경에 해놨어요.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도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경쾌하다. 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놔두죠. 뒤로 꼬물죠. 성도들 갖고 헌금을. 그죠. 그래. 맞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읽어갖고 겁을 잔뜩 먹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죽는다 하면서 발등을 떨고 있어야 그게 가피어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 막 계산을, 헌금 봉투 막 예배 드리면서 어느 집사님 얼마 내고 막 이렇게 막 하죠. 기도할 네. 때 축복기도 하면서 두툼한 거 턱 잡아넣었다. 아. 그러니까 들켰죠.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야. 아, 진짜. 목사님이 그랬어. 아, 왜 용돈이 필요했거든. 근데 교회에서 또 용돈 좀 넉넉히 줘야 되는데 너무 적게 줄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이런 사고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 레위기 27장의 이 부록 엄청 중요하다 그죠? 네. 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물질 운용의 원리를 첫째 서원했을 경우에 사람 값을 자기가 서원했을 경우에 둘째 동물을 바치기를 서원했을 경우 특별히 맞배 초태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이나 밭을 부동산을 헌납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반드시 바쳐야 되는 거 집에서 처음 태어난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 시골계 농촌 목회할 때예요. 과수원 하셨는데 매년 제일 먼저 따는 최고 큰 사과를 목사님 드세요 갖고 와요. 그럼 내 혼자 먹었어.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내가 사치한 거 됐어. 그러면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그죠? 교회 네. 공동식세 내놓고 나눠 먹었어야 돼. 나는 너무 맛있어갖고 부사가 막 축구공만 해. 진짜로. 그럼 부사 봤어요? 진짜 그만해요? 엄청나게 수박인데 그거는? 네, 그 첫 수확이라고. 부사가 부해. 근데 그런 경우에 다 공공재로 돌리고 그죠? 그게 이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둘째로 온전히 바친 거, 전쟁 특히 전쟁의 전리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11조입니다. 마지막 30절에 있어요. 12월 10분일은 여호와의 것이다. 네. 이것은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물은다는 말, 11조를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물은다? 네. 성경에 보시다 이거. 그러니까 11조대로 안 한 거죠. 31절. 네.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이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예, 이건 뭐예요? 11조를 모른다. 어떻게 물지? 안 내려면? 안 내려면. 쉽게 11조, 정확한 11조가 아닌 거 아니에요? 뭐 11조를 낸다고 써내놓고는 못 하겠어. 그러니까, 쓸 게 너무 많아 그냥. 그래서 취소를 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 더 내라고. 더 내. 5분의 1을 더. 더 내. 그럼 이거 11조를 취소를 더 내야 돼. 어. 내는 게 나은 건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11조를 내는 게 낫지. 그렇지. 취소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무르지 못한다는 말이지. 여호와께 바친 것은 11조 하나님을 바친 것은 다시 도로 광장에 내놓은 것 도로 사채할 수가 없다. 미국 뭐 이런 데 선진국에서 11조를 율법이다. 그래갖고는 이제 11조를 안 하는 교인들이 태반이죠. 11조를 바치는 교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진짜 전통적인 교인들은 다 11조를 하죠. 네. 네. 우리나라에 11조 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11조를 내니까 교회가 부흥하죠. 교회가 물질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세계교회 나가면 우리나라 교회만큼 부자교회가 잘 없어요. 선교하는데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제2위를 차지해요. 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순전히 공공재로 써야 돼요. 그게 문제네요. 네. 그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대리석 깔라고 1억짜리 대리석 들러오면 안 돼요. 이태리에서 1억짜리 막 들어 깔고 이러면 안 된다고. 네. 네. 교회 건축한다고 네. 수천억 쓰면 안 돼. 네. 그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안 되지.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도들도 11조를 내는 것을 왜 내야 되느냐라고 계속 그 질문을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회의에 빠지죠. 에이 네. 11조 왜 내? 이러면서 이제 11조 말만 하면 듣기 싫어지죠.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잘못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돼요. 없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계속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똑바로 쓰자고 계속 그렇죠. 얘기하고 교회 재정부에다가 계속 얘기하고 잘 안 돼요. 근데 일단 돈만 생기면 그걸 공공재로 내놓기가 또 아까워져요. 그걸 맡은 사람은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해요. 그걸 내려놓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러려면 기도를 100배나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첫째, 기도의 일꾼이라야 돼. 둘째로 네. 마음이 욕심 없이 다 내려놓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재정을 맡아야 되고, 또 말씀에 깊이 경도된 사람들, 예, 예. 즉 성사학당을 매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재정을 맡아야 돼. 그래서 교회 재정을 운영의 원리는 교회 사회의 공공재로 다 내놔야 돼.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칭송을 받죠. 네.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성사학당을 통하여 소리 높이 외칩니다. 아멘. 아, 네.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아, 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상의를 하는데 어느 선교 단체를 돕고 싶은데 그 목사님한테 그 악기를 갖다가 사서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에 계신 목사님께 악기 사서 드리려고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야지 개인이 가면 안 된다. 교회다 먼저 헌금을 해라. 그 얘기가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왜 자꾸 그 어떤 그 헌금이 약간 이상한 데로 자꾸 빠져나가는지를 참 궁금하고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그 제일 얘기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다 내어놓고 드리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도 그것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정말로 잘 사용되어져서 정말 이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그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헌금을 낼 때도 우리가 교회에 드린다기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 네. 생각하면 그게 뒤에서 어떻게 되든 예,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바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물질 앞에서는 아까 목사님도 이렇게 봉투하다가 넣었다고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는 그 욕심 앞에서는 사람이 다 연약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갓비어러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29절, 29절 온전히 읽어봅시다. 네. 네. 반드시 죽을지라.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따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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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받기로 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1번 7년 동안의 기근, 2번 3일 동안의 전염병, 3번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